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기보증권의 오기철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이번 주에도 주요한 이슈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주요 기업들의 실적들을 지금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알파벳 등의 실적 발표도 있고, 한국과 미국의 GDP 성장률 발표, ECB 금리 결정, 미국의 이제 9월 PC 등 물가 지수가 좀 발표되고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미국은 이제 3분기 GDP 성장률이 높은 수준을 좀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기술주 실적이 예상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돼서, 일단은 1, 2번 주는 어느 정도, 주식시장이 좀 안정을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뭐 또한 그 주거비 비중이 낮은 PC 물가의 안정의 기대가 좀 높기 때문에 채권 시장도 지난주에 비해서는 좀 안정을 좀 찾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변수가 지정학적인 불안 요인들이 지금 중동과 우크라 쪽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변수들이 주중에 일단은 장중 변동성을 좀 높여가는 그런 변수로 좀 작용할 수가 있고, 지난주 19일이었었죠. 미국의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 16년 만에 5%를 돌파하는 등 고금리에 대한 장기화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불안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을 봤을 때 외국인들의 수급이 과연 이번 주에 좀 들어올 것인가 했을 때 그 부분에서 보면은 여전히 조금 우려감이 있습니다. 또한 기관들의 수급도 뭐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 주에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시장에 주목해야 될 것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2400선이 좀 이탈을 한 상황이고, 수급적인 측면도 기대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주가는 좀 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주가가 빠지는 가운데 매수했던 종목이 무엇인가 관심을 갖고 좀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전략이 좀 유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주중 변동성에 유의를 하면서 외국인 기관 수급이 좋으면서 밸류 부담이 적은 그런 종목에 좀 관심을 갖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밸류 부담이 적은 종목에 관심을 가질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관련해서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좀 소개해드릴 종목은 코나이라는 종목인데요. 코나이 같은 경우는 핀테크 관련 토탈 솔루션 및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일단은 전 세계 약 30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인천, 경기 등 전국 60개 지자체가 이용하면서 1,400만 명의 고객이 플랫폼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코나 플레이트로 이제 결제 플랫폼 새롭게 리브랜딩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핀테크 업체가 고금리 시대에 금융 비용에 대한 절감하는 플랫폼을 좀 제공하기 때문에 고금리 시대에 좀 맞는 그런 사업 목적을 좀 갖고 있고요. 수익성이 이제 올해도 향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밸류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올해는 한 약 퍼 기준으로 6배 정도로 역사적인 저점에 지금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매출이 약 3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약 540억 정도로 영업이익률이 약 18% 정도에 해당할 정도로 영업이익이 좋습니다. 내년도에는 매출이 3,570억 정도로 올해 대비해서 약 18%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 역시도 약 640억 정도 선으로 약 올해보다는 19%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도 수익성이 계속해서 향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주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게 되면 지난 그 주에 신한투자증권을 통해서 리포트가 나온 이후에 주가가 22,950원을 찍고 현재 17,000원대에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리포트가 나오기 전에 가격대로 다시 회복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빠졌다고는 하지만,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땠느냐를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 지난 한 달 동안에 약 30만 주 정도를 매수를 했었고 지분율이 약 2%대에서 4%대로 약 2%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또 기관들은 약 6만 7천 주 정도를 순매수를 해줬는데요. 뭐 주가는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흘러내릴 수 있었지만 이런 물량들을 기관과 외국인들이 좀 매수로서 일단 담아뒀다. 그렇다면 향후가 일단 주가가 안정이 되고 리바운딩할 수 있는 구간으로 충분히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주 장중 변동성의 일정 부분 우려되는 가운데 수급이 좋으면서 밸류 부담이 적은 핀테크 업체인 코나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내 대표 핀테크 기업인 코나아이 관심적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실적 성장세가 지속되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